안녕하세요. 2015 택견 배틀 아나걸 노현주입니다. 저희는 참외의 본고장 경북 성주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해설을 위해 도기현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제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참외를 맛봤는데 회장님 맛이 어떠셨어요? 네, 아주 참외가 물이 올라서 또 참외 축제인 만큼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저는 먹자마자 부모님과 친구들이 생각나는 맛이었는데요. 오늘 4배틀에 출전한 경북 성주팀은 택견배틀 5회 우승, 3회 준우승에 빛나는 최강 전적을 가진 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상대팀인 대전 유성팀을 보니까 배틀 경험이 꽤 풍부한 선수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띄네요. 오늘 경기 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경기는 그야말로 우리 그 택견배틀 최강팀인 경북 성주 선수관이 특히 또 이 경북 이곳 성주에서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이용해서 아주 뭐 유리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경북 성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고 또 가장 그 많은 우승을 한 강팀임에도 불구하고 좀 신진 선수들이 많이 있어서 약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대전 본부 전수관은 전통의 팀으로서 그다지 아직 우승이라든가 준우승은 못해봤지만 2013년도에 4강에 오른 것이 다지역. 그렇지만 여기는 선수 경험이 풍부한 심준영 선수, 또 함지웅, 윤창윤 이런 쟁쟁한 선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붙어볼 만은 한데 어쨌든 이곳은 어웨이 경기고 대전으로서 볼 때는 그리고 홈 경기인 이 성주는 특히 이번에 그 택견 배틀 최고의 그 리베로인 이호성 선수가 자리 잡고 있고 또 괴물이라고 불리우는 손병준 선수 그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곳 성주에서 하니까 지금 등장했는데요. 이 손병준 선수의 가세가 대단히 그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의 이점과 이 손병준 선수, 이호성 선수의 활약으로 경북 성주가 다소 유리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세대 교체로 인한 경북 성주 전수관의 변화를 얘기하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등에 업고 경북 성주가 승리할지 아니면 노련한 선수들을 다수 보유한 대전 유성 전수관이 승리를 거머쥘지 지금부터 제4배틀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경기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례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북 성주의 고경빈 선수, 첫 출전인 선수인데요. 이긴 사람은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도경민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이를 보니까 오현학 선수가 한성욱 선수의 두 배나 되네요. 10살 차이. 예, 10살 차이 나죠. 예, 큰 형인데요. 형님을 맞아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선수 아주 대단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예, 우리 대전의 김영률 선수 아주 좋은 기술 잘 걸고 있습니다만 한성욱 선수 워낙 자세가 좋고 힘이 좋아서 기술이 걸려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경기는 5분이고요. 5분 내 승패가 나지 않으면 두 선수 다 패하게 돼 있습니다. 저 빨간 매트 안에서 넘겨야 되는데 한성욱 선수가 밖에서 안 넘겨 치러서 장애로 돼서 지금 승패가 인정이 안 됐습니다. 아, 예, 시간이 몇 초 안 남았는데 예, 김종현 선수 경고를 받아서 대단히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김종현 선수 아, 아쉽습니다. 자, 우리 한성욱 선수 아주 앞에 경기에서 잘 해서 지금 전고승인 것처럼 승리했는데요.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일 거고요. 자, 윤창균 선수는 이제 한성욱 선수가 지쳐있는 상태에서 빨리 이제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회복하기 전에 이제 승부를 내려갈 겁니다. 지금 한성욱 선수 아주 어린 선수지만 워낙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지금 나이 많은 선수들이 쉽게 공격 못합니다. 예, 아, 이게 창균 선수는 힘을 써봅니다만 한성욱 선수 지금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정말 중심이 좋은 예, 아주 좋은 선수입니다. 예, 지금 성주의 강호동 감독님 지금 상대의 약점 나이를 지금 걸고 넘어졌습니다. 아, 여러분 경기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잘 됐습니다. 한성욱 선수 기술 아주 좋은 딴죽거리였는데요. 역시 윤창균 선수도 만만치 않네요. 이 기술을 피하다니요. 예, 정말 힘이 좋기 때문에 예, 힘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두 선수의 아주 멋진 명장면이었습니다. 아, 예, 지금 강력한 알발 지금 들어왔는데 예, 저거 맞으면 대단히 아플 것 같은데 한성욱 선수 잘 버티네요. 예, 두 선수도 워낙 장사다 보니까 뭐 이 기술이 안 됩니다. 예. 집중해. 시간 다 됐어. 하고. 올라. 집중해. 시간 다 됐어. 빠지지 마. 다리만 해. 경기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자, 우리 경북 성주의 손명준 선수, 별명이 괴물이란 선수입니다. 엄청난 지금 힘을 자랑하는 선수인데요. 예, 지금 우리 대전의 윤정현 선수, 윤창균 선수의 힘이 좋으니까 바로 우리 경북 성주의 감독님 힘 대 힘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아, 임상윤 선수 지금 많이 지쳐있을 텐데요. 저 괴력의 손병준 선수를 어떻게 막아낼지. 초반부터 아주 발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팽팽한 기싸움. 아주 지금 양쪽 다 세 명에서 3대 3인 상황에서 아주 이번 경기 대단히 중요한데요. 네, 블록가가 먼저 선언됩니다. 네, 바로 블록가가 외쳐집니다. 손명준 선수 좋은 기회를 맞이했지만 윤창준 선수 잘 버텨서 3대 3. 네. 두 선수 모두 경기 경험이 꽤 있는 선수예요. 예, 네, 경험도 많고 힘도 좋고. 힘만 좋은 게 아니라 보다 발차기 좋습니다. 뭐 어떻게 승부가 날지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인데요. 어쨌든 지금 윤창민 선수가 많이 지쳐 있을 상태이기 때문에 손명 선수가 지금 잘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예, 윤창민 선수가 지금 앞에 한성욱 선수 시합에서 굉장히 지쳤을 텐데요. 힘 좋은 손명 선수가 지금 잘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일단 윤창민 선수는 만약에 손명 선수하고 비교만 해도 윤창민 선수 자신은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블록거라. 블록거라. 네, 블록거라가 선언되는데. 계속. 창규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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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손명준 선수 아주 키가 크지만 체격이 좋은데도 발차기도 굉장히 좋죠. 예, 아주 네. 얼굴을 넘어갈 정도의 높은 발차기 찼습니다. 아, 네. 아, 예. 네, 손병준 선수의 경고입니다. 네. 아, 손병준 선수가 물론 고인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네, 지금 상대의 몸통을 찼기 때문에 지금 경고를 하나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손병준 선수 급해지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비겨버린다면 경고가 있는 손병준 선수가 지게 되는 겁니다. 손병준 선수는 급할 수밖에 없고요. 윤창규 선수는 뭐 비기기만 해도 본전이었는데 네, 잘 버티면 오히려 또 이길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아주 손병준 선수 갈 길이 멀고요. 자, 윤창규 선수 지금 얼마 안 남은 시간이지만 워낙 지쳐있는 상태예요. 예. 지금 손병준 선수는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시간 약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예, 1분 남았는데요. 예, 지금 손병준 선수 급하고요. 윤창규 선수 경고 하나 있기 때문에 1분만 버틴다면 이길 수도 있어요. 예, 지금 많이 지친 상태. 예, 그렇죠. 예. 아, 물러가라고 또 외치셨습니다. 지금 경기. 지금 시간은. 윤창규 선수 버틴다는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아. 네. 공격을 몰아치면. 전적이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만 워낙 지금 체육 차이가 나니까 태권은 체력이나 체급이나 신장의 관계없이 연기하기 때문에 네. 예, 지금 신준용 선수 체력 키에서 지금 한 10cm가 훨씬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 쉽지 않은 상태고요. 예. 네. 예, 쉽지 않은 상태고요. 예. 예, 쉽지 않은 상태고요. 예. 예, 강민 선수 워낙 키가 크니까 롱다리죠. 예, 롱다리이기 때문에 발차기 대단히 위력적인데요. 심지어 선수
잘 피했습니다. 예, 잘 피했는데 제가 거리를 두면 예, 아무래도 강민 선수 기니까 쭉쭉 뻗을 거고요. 심유영 선수 짧아서 잘 안 달 텐데요. 예. 좀 빠르겠죠? 예, 빠르지만 붙어야 될 텐데 좀 떨어지고 있고요. 예, 우리 강민 선수 계속 밀어붙이면서 발을 긴 발을 이용해서 계속 차고 있습니다. 예. 강민 선수는 아직 나이가 어리고 키는 크지만 나이가 어리날수록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예! 나이가 어리날수록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예! 나이가 어리날수록 때문에 경험이 없으니까 아, 예! 여러분, 대전 유성의 마지막 선수 한지웅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대전의 마지막 선수입니다. 지금 한지웅 선수 아, 지금 대전의 마지막 선수이기도 합니다만 지금 대전의 가장 에이스죠. 30전 전적이 빛나는 아주 대전의 주장 선수, 에이스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과연 우리 함지웅 선수가 이 절체절명에 위해서 대전 전승관을 지금 마지막 선수가 벼랑 끝에서 건져낼지. 네. 예. 함지웅 선수도 신장 180. 예, 아주 성진도 마지막 선수 나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우리 강민 선수는 또 꼭 막아내야 돼요. 지금. 아무래도 함중 선수 자신감이 있으니까 붙어가지고 저 큰 선수 좀 걸어 넘기려고 좀 계속 붙는 것 같죠? 예, 아주 자신감 있고, 예, 자신감 있고요. 예, 우리 강민희 선수 아주 신장이 좋긴 합니다만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작지만 태권 배틀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입니다. 우리가 지금 태권 배틀 운영하면서 어린 선수 중에서는 가장 베스트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지금 최고의 선수입니다. 네. 정말 잘하는 선수. 예,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19살 고등학생인데. 예, 이효성 선수 여태까지 지금 28번 싸워서 두 번밖에 진 적이 없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태권 배틀 사상 최고의 선수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함지웅 선수도 대단히 뛰어난 선수입니다만 네. 이거는 정말 승부를 예측하기 힘듭니다. 함지웅 선수는 나이와 노련미가 있고 이효성 선수는 스피드와 아주 빠른 몸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야말로 여러분들 지금 경북 성주에서 대한민국 태권 최고수들의 경기를 보고 계십니다. 아깝습니다. 예, 이효성 선수 지금 번개같이 넘어 잡아 넘겼지만 안타깝게도 장이었기 때문에 예, 지금 스피드 인정이 되지 않았죠. 예, 이효성 선수 지금 역시 엄청나게 빠른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잠시도 방심할 수 없고요. 예, 함지웅 선수 지금 나이가 많고 노련한 선수입니다. 아, 예, 함지웅 선수! 예, 대단히 아랫발 끼칩니다. 휘청했는데요, 지금. 예, 두 선수 다 막. 아, 이 경기는 누가 먼저 실수하느냐. 실수하는 선수가 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짜 팽팽히 맞습니다. 아, 정확한 승인, 인정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얼굴 들어간 것 같은, 아, 찼는데, 지금 주심이 인정을 안 해줬죠? 예. 자, 두 선수 정말 팽팽히 맞습니다. 자, 아, 예. 예, 위어차기, 받아차기 정말 좋은 공격입니다. 예, 영승이죠, 예. 이건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거에 상관없이 이건 정말 이날의 승부는 운입니다, 운. 이거는 기술 부담도 거의 뭐 비슷한 실력이기 때문에. 실수의 차이겠죠. 예, 예, 누가 오늘 운이 따라주느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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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북 성주 승리의 주역이죠. 이호성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성주에서 이렇게 홈 경기를 했는데 네. 기분이 어떠신가요? 여기서 홈이라 그런지 이제 더 이상 더 서울에 사는 것보다 이제 긴장도 별로 안 되고 그냥 편안하게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좀 부담스러운데 잘 마무리돼서 예. 잘 마무리돼가지고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에는 경북 성주가 어떤 성적을 낼 것 같은가요? 이번에 저희 신예 1학년과 2학년 이제 새로 이제 고등학교 올라온 애들이 많은데요. 이제 걔들이 이제 저보다 이제 실력이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약간 연습도 더 하려고 하고 제 동생들도 열심히 하니까 이번에 한 우승 정도 노려볼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민대 이하람 선수에게 한마디 하신다면요? 이번에 꼭 벼르고 제가 꼭 이기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보면서 저희는 인터뷰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전 유성팀의 윤창균 선수 모시고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별명이 하마군디예요. 네. 본인의 매력 포인트를 별명으로 지으신 건가요? 부러웠습니다. 원래 좀 몸이 이렇게 돼 있는데 군댕이가 좀 커서 그래서 하마군디. 네, 매력 포인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그럼 엉덩이와 어떤 발질의 수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엉덩이가 탄탄하면 아무래도 발질이 강력하게 나오겠죠. 근데 저희가 배가 많아서 발이 잘 안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정말 명승부를 보여주신 윤창균 선수였고요. 마지막으로 네. 팀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마지막 40초 못 버텨서 너무 미안하고 연습 열심히 할게. 미안하다 얘들아. 네, 그럼 마지막으로 대전유성 화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유성 화이팅! 화이팅! 네, 제 4배틀 경북 성주팀의 승리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경기 회장님 어떻게 보셨나요? 예, 아주 오늘 경기 박진감 넘치고 멋진 경기였죠. 저는 비록 그 성주가 신진 선수들이 있더라도 워낙 우승을 많이 한 팀이고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어서 사실 좀 쉽게 낙승하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대전 본부전수관 정말 멋진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그 대전 본부전수관의 그 특히 윤창균 선수 정말 멋진 힘을 보여줬고요. 마지막에 나왔던 이호성과 함지훈의 경기도 결코 뭐 어느 선수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팽팽하게 멋진 경기를 펼쳤는데 이호성 선수의 순간적인 발차기로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두 팀 다 아주 멋진 경기를 펼쳤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뭐 대전 본부가 세다 경북 선주가 세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두 팀이 속해 있는 백호조 지금 대전 본부와 경북 성주가 잘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번 경기를 펼쳤던 국민대학교 미르 또 고려대학교 한을 아주 대단한 경기를 펼쳤고요. 또 지금 우리가 처음 경기를 했던 종로패 지금 선수들이 많이 안 나왔지만 거기에 대호석 선수라든가 그날 안 나왔던 선수들이 합류하고 또 우리 그 성균관대학도 지금 그 차효일이라든가 또 최준혁 같은 훌륭한 선수가 있지만 그날 나오지 않았던 이진욱 선수가 가세한다면 이 백호주의 6개 팀은 정말 다 좋은 팀으로서 혼전 양상을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경북 선주가 이겼지만 백호주 경기 앞으로 정말 흥미진진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4배틀도 국민대 팀과 고려대 팀의 승부처럼 막판까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였는데요. 앞으로 백호조가 정말 죽음의 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경북 성주팀의 승리를 알려드리면서 4배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